안녕하세요. 네. 어느 분이신지 몰라도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육조단경을 착실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딱 중간이네요. 선지식이여. 마하반야 바라밀이 가장 높고 가장 위며 가장 어뜸이니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으며 또한 미래도 없으니 삼세 제부처가 이 가운데서 나오느니라. 마하반야 바라밀을 앞에서 이제 설명하고 반야 설명해서 그리고 바라밀 설명해서 이제 합치면 마하반야 바라밀. 그런데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마하반야 바라밀 이게 반야신경의 이름이기도 하지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여기에 심경을 붙이면 그대로 반야신경의 이름이 마하반야 바라밀 심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지금 결국에는 불교가 무엇인가? 여러분, 불교는 불, 깨달은 교, 깨달음을 가르치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불, 부처가 깨달은 사람이 가르치는 종교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고 어쨌든 깨달음이 핵심이죠.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불. 부디즘 할때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것은 무엇을 깨닫는 건가? 여러분, 깨달음이란 것은 무엇을 깨닫는가? 이 세계의 실상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세계의 실상. 그러면 깨닫고 났더니 이 세계의 실상이 무엇인가 할 때, 이 세계의 실상을 이제 불교에서는 마음심자를 씁니다. 깨달았더니 이 세계는 마음심이더라. 마음심자. 그렇게 마음심자를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음심이 뭐냐 그럴 때 지금 우리들도 마음을 깨닫는 것이 지금 육조단경에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단순하게 교양을 넘어서서 기왕 공부하는 거 육조단경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이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인가? 마음에는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멸심이 있고 또 일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항상 여여한 진여심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합쳐서 일심이다. 그러니까 일심인데 이문이 있다. 두 가지 문이 있다. 생멸문과 진여문이 있어서 그러니까 둘다 마음이에요. 둘다 마음. 마음인데 생멸하는 마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생각 감정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진여심 이게 이제 본질이거든요. 생멸심은 현상이죠. 현상이고 진여심이 본질인데 그러니까 지금 깨달음이란 것은 결국 현상은 지금 알고 본질을 깨달아서 현상과 본질이 한게 마음이라는 사실을 이제 통달하는 그게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대승불교 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내용이고,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은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가장 기본 교리서, 거기에 이것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마음에서 한쪽 면인 생각감정은 우리가 안다 이거예요. 생각감정은 아시죠? 그죠? 아시는데, 나머지 한쪽 면인 이 본질로서의 마음, 본질로서의 마음을 본심이라고 불러요. 본심, 본심을 또 다른 말로는 본질 성자를 써서 성품이라고도 하고 해서 내한테 있는 성품은 자성, 이것이 깨어 있는 성품이라서 불성, 혹은 각성, 또 이것이 텅 비어 있는 본질이라서 공성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본질은 지금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쉽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정신이 둘 중에 하나에 점령당해요. 인간의 정신은 지금 이 순간에 둘 중에 하나에 그것이 자리 잡는다. 무엇이 잡는가? 첫 번째는 그러니까 A의 우리의 지금 깨어있는 이 정신이 A가 차지하거나 B가 차지해요. A는 뭐냐면 생각이에요. B는 각성이에요. 깨어있는 각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나오면 각성이에요. 근데 각성은 늘 있는데 그것을 생각이 덮고 있어요. 보통 사람은 생각에 덮여서 자기의 본질인 이 각성을 놓치고 살아요. 근데 깨달은 사람이라면 각성이 항상 분명하고 생각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생각은 했다가 또 놓았다가 했다가 놓았다가 근데 뭐 하루 종일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할 때만 생각하고 보통 상태가 각성인 상태에 있는 사람 그걸 부처라고 하고 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 위에 덮고 있는 생각을 따라 그의 생각에 자기 정신이 점령되어 있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자기를 돌아보시면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 혹은 정신이 생각으로 차 있는가 아니면 생각 없이 맑은가 각성이 깨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쓴다면 생각의 내용은 뭐 예외 없이 예외 없이 분별 생각이에요. 모든 생각은 예외 없이 분별 생각이고 이거 분별 생각에 미혹되어 있느냐 아니면 각성된 의식에 깨어 있느냐 요거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정신 상태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별 생각에 미혹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별 생각은 항상 여러분 분별 생각은 항상 과거나 미래에 가 있어요. 분별 생각은 항상 과거나 미래에 가 있어요. 각성된 의식은 항상 현재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께서 내가 현재에 깨어 있느냐 아니면 과거 미래로 생각 따라서 과거 미래를 쏘다니고 있는가.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 존재의 집인데 실제로는 현재밖에 없는 건데 자기 존재의 집에 있지 못하고 과거 집을 나가서 과거 미래라고 하는 생각 속을 쏘다니는가. 그게 이제 집 나가면 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면 예배 없이 분별하면 좋다 나쁘다 하는 시비가 생겨가지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취하고 버리고 하는 갈등과 고통이 여지없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그런 구조로 작동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자기를 돌아봐서 내 마음이 현재에 깨어 있느냐 아니면 생각하고 있느냐. 근데 그 생각은 항상 현재에 깨어 있으면 생각이 필요 없어요. 현재에 깨어 있느냐 아니면 생각 따라서 과거 미래를 쏘다니고 있는가. 그러면 과거 미래를 쏘다니면
진실이 아니잖아요. 진실은 현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인 진실을 사느냐, 아니면 생각 속에서 과거 미래라고 하는 환상 속에서 사느냐. 요게 지금 사람은 멀쩡한데, 여러분. 사람은 멀쩡한데, 그 사람 마음속은 딱 이렇게 현실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가. 요게 딱 판가름이 나서, 여러분. 현재에서 살면 행복해요. 아주 간단해. 행복해요. 그리고 생각 속에 빠져서 과거 미래를 쏟아내면 불행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비결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보다도 자기가 스스로 돌아보면 알지요. 내가 얼마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가, 아니면 생각 없이 오늘처럼 맑은 날, 오늘처럼 맑은 날. 그래서 오늘처럼 맑은 날, 여러분. 지금 각성된 의식, 깨어있는 의식, 각성된 의식, 현재 이거를 맑다 그러고, 분별 생각, 과거 미래에 미혹된 것을 구름에 덮였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맑은 날에는, 맑은 날, 각성된 의식, 저 현재에 깨어있을 때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맑은 날처럼 하나는 창공이고, 우리 마음이 오늘처럼 이렇게 맑게 착 깨어있는 창공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빛나는 깨어있는 태양이 이렇게 창공에 백일이 떠 있다 할 때,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어떤 대목에서 제가 하고 있느냐, 마하 반냐 바라밀, 이라는 대목에서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공을, 우리 마음의 창공 상태를 마하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태양이 딱 빛나는 것을 지혜, 반냐라고, 마하 반냐 바라밀 전부 다 인도 말이에요. 원래 마하는 인도 말로는 크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엇이 큰가? 우리 마음이 깨어있을 때 그게 가장 커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는 깨어있는 마음이 가장 커요. 깨어있는 마음은 땅과 하늘까지도 다 포용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반야는 지혜거든요. 번역한다면 반야는 인도말 브라즈나, 마하 브라즈냐. 그러니까 이런 말이, 마하는 우리 마음 상태가 깨어있을 때는 창공처럼 툭 터여가지고 무한대로 크다. 그걸 마하라고 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마음에는 항상 백일이, 태양이 딱 떠 있어요. 이 지혜예요, 지혜. 창공을 공성이라고 하고, 공성. 반야를 각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마하반야 이 말이나 공성각성, 요게 깨어있는 의식의 두 가지 특징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의식이 누구의 의식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여러분이 생각이 덮이면 구름이 낀 거고, 그 생각이 사라지면 창공이 드러나고, 창공에는 반드시 태양이 떠 있다. 그래서 그거를 공성과 각성이라고 한다. 이거를 옛날에 보조국사는 다른 말로 뭐라 했느냐면, 공성을 공적이라고 불렀어요. 텅 비었고 고요하다. 언제 그러냐? 우리 마음에 생각이 없이 고요하게 깨어있을 때, 텅 비었고 고요하다. 근데 거기에 텅 비고 고요한 그것에 신령스러운 알미 함께하고 있다. 신령스러운 암, 반야지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척 보면 안다 이거예요. 생각이 덮여질 때는 못 보는데, 생각만 없으면 본다 이거예요. 보면 척 보면 안다 이거예요. 뭐든지. 그게 반야지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불교는
마하반자를 깨달았어. 마하반자가 뭐예요? 우리의 지금 깨어있는 의식이에요. 우리들의 본질로서 이 순간 깨어있는 이 의식. 요게 마하반야다. 그러면 마하반야를 깨달으면 바라밀다를 한다. 바라밀다 혹은 줄여서 바라밀. 반야신경에는 바라밀다라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여기 이 책에는 지금 바라밀이라고 나오죠. 같은 말이에요. 파라미타예요. 원말은, 인도말은. 파라미타는, 파라는 피안, 미타는 건너간다. 피안, 건너간다는 도자를 써서 도피안, 파라미타를 한자로 번역하면 도피안입니다. 철원에 가면 도피안사가 있는데 피안에 이르르는 절. 절 이름 참 좋네요. 도피안사, 피안으로 건너가는 절. 그러니까 마하반야를 깨달으면 바라밀다, 피안으로 건너간다. 여기 지금 마하반야 바라밀의 뜻을 지금 이렇게 앞에서 쭉 설명을 했다. 그 뜻은 이런 뜻이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앞에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지금 마하반야나 창공의 백일이 떴다는 거나 마하반야나 공성각성이냐 공적 영지냐, 다른 말로는 진공 묘유라고도 해요. 진공. 우리 이 의식은 본질로서에 깨어있는 이 순수 의식은 진공이면서 묘유, 묘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여러분의 의식이 없진 않지요? 근데 묘유, 묘하게 있어요. 예,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알아채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저기 수덕사에 가시면 꼭대기에 수덕사가 그 덕숭산 있잖아요. 그 위에 선원이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선원이. 정해 선원이에요. 정해 선원. 우리 여기 지금 성천문화재단 이사장님하고 함께 그 정해 선원 예전에 한번 방문해가지고 거기 방장 스님한테 그 정해 선원 밑에 보면 경어 스님과 만공 스님 초상화를 딱 모신 그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주, 예, 정해 선원에서 점심도 잘 얻어먹고, 그 밑에서 차도 아주 잘 마셨네요. 우리 여기 이사장님 부부 모시고 가서 함께. 그러니까 정해가 뭐냐면 선정과 지혜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선원 이름이 정해 선원인데, 정은 선정, 해는 지혜. 그러니까 정해 선원이나 마하반야 선원이나 같은 이름이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마음을 말하는 거다. 마음은 선정은 고요하고 텅 비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지혜는 거기서 아주 밝은 지혜가 빛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마하반야 이 말이나 또 다른 말로 적적성성이라고도 해요. 우리 마음이 적적, 고요할 적을 두 번 써서 적적하다. 그런데 성성하게 깨어있다. 이게 깨어있는 의식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요게 우리들의 본래 상태인데, 요게 말하자면 우리 의식의, 여러분, 기아 보면 자동이든 수동이든 간에 가운데 N 뉴트럴이 있고, 1단, 2단하고 뭐 백, R 이렇게 백으로 가는 거 하고 이렇게 기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항상 뉴트럴에 왔다가, 옛날에 수동은 항상 뉴트럴에 왔다가 가죠. 1단에서 바꿀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뉴트럴 왔다가 여기서 들어가죠. 기아가 1단, 2단, 3단, 4단, 5단 또 백으로 하든지. 이해되세요? 요 우리 의식의 뉴트럴 상태, 중립 상태, 의식의, 그게 우리들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는 텅 비어 있고 그리고 빛나고 있다. 텅 비어 있다는 말을 크다라고 한다. 마하라고 한다. 빛나고 있다는 말을 반야라고 한다. 그래서 마하반야는 우리의 본래 의식 상태,
우리들의 의식의 중립 상태. 그러니까 요 상태를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요 상태에서 살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못하고, 구름이 끼어가지고, 생각이라고 하는 구름이 끼어가지고, 생각 감정의 구름에 덮여가지고 어둡게,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 우울증도 걸리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지는 거. 이제 그게, 그러면 바람일은 피안으로 건너간다니까, 피안은 불교에서는 피안을 극락정토라고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하늘나라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건너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마하반야를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자기 의식의 본래 상태를 깨닫는 것이다. 자, 선지식이요. 마하반야 바라밀이 가장 높고 이것이 가장 높다. 또 가장 위다. 그리고 가장 어뜸이다. 왜냐? 마하반야에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의식의 중립 상태인 우리들의 본질에서 모든 현상이 본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근원. 존재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뜸이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게도 현상에는 생각이 일어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벌어지는데 이 본질의 자리에서는 깨어있는 지금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바로 증명되잖아요.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깨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생각이 없지요. 생각이 없으면 과거가 있나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 없잖아요. 과거 없잖아요. 미래 있어요? 없잖아요. 왜 없는가? 생각이 없어서. 생각이 없으면 실상만 있어요. 생각 속은 허상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생각 속은 허상이잖아요. 생각이 없으면 현재밖에 없어. 현재는 항상 우리 마음이 마하반야예요. 이렇게 오늘처럼 확 개이고 태양이 딱 떠 있어. 확 개인 우리 마음에 반야 지혜가 딱 이렇게 깨어가지고 아주 성성하게 백일이란 말은 아주 하얀 태양이 그냥 빛나고 있다. 그 상태가 극락정토다 이거예요. 그 상태가 하늘나라다. 그게 지금 마하반야 바라밀. 그러니까 이것이 이거 이상은 없다 이거죠. 이거 이상은 인간한테 이거 이상은 없다. 따라서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고 또한 미래도 없다. 맞습니까? 예, 깨어있는 여기에는 생각이 없으므로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그리고 삼세재불이 삼세재불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가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삼다수 지금 이 물이 삼다수 물 부처예요.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화신불이에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온 본질이에요. 모든 현상은 본질이 나온 거예요. 모든 파도는 물이 일어난 거. 모든 현상은 본질이 일어난 거. 그래서 요거는 현상으로 나왔지만 알고 보면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법신불이라고 하고 현상으로 나온 거는 화신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법신불과 화신불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세재불 그러면 모든 존재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모든 존재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다. 어디서? 이 텅 비어 있으면서 깨어 있는 요 본질, 요걸 이제 선사들은 마음 자리라고 불렀어요. 마음 우리 의식의 공간, 의식 공간을 마음 자리라고 불렀어요. 따라오십니까? 의식 공간을 마음 자리라고 불렀다. 심지. 심은 요즘 말로는 의식이고, 지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의식 공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의식 공간에 앉아 있어요. 삼라만상이 이 안에 있어요. 모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디로 돌아가는가? 의식 공간으로 돌아가요. 그럼 지금 어디서 나왔는가? 의식 공간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나는 무엇이었는가? 의식 공간이었어요. 부모한테 태어나서는 지금 이 모양을,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 근데 목숨 다하면 다시 의식 공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 안 되십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의식 공간이었고, 지금도 의식 공간 속에서 살고 있고, 죽었어도 의식 공간으로 돌아가니까, 거기가 극락정토니까. 안심 안 돼요? 걱정할 게 없어요. 예. 우리는 극락정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극락, 뭐, 천당과 반대말 지옥,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일으키면, 생각 속에 그거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는가? 생각 속에 있어요. 근데 생각은 실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거는 그냥 허구의 이미지일 뿐인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분별 생각을 일으켜서 아이고 저놈이 왜 나한테 화를 내고 있나 하고 매일 부닥치고 있으면 지옥 돼버리는 거지.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첫 번째 분별 생각에 미혹되었느냐? 지옥이에요. 분별 생각에 미혹되면 지옥이고 이 각성된 의식에 깨어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진짜 인생은 간단한 거예요. 인생은 정말 간단한 거다. 생각에 사로잡히나 생각에서 나와 있느냐.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생각에서 나와 있느냐. 여러분 만화 보시면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이 무슨 생각할 때 주인공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요? 만화에서 주인공이 그려져 있는데 그 주인공이 무슨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그렇죠. 말풍선을 그리시죠. 만화에 인물이 나오면 인물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말풍선을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여기에 말풍선을 이렇게 담아 다녀. 이해되세요? 되게 웃으시네. 우리 시를 쓰시는 신스님께서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할 때마다 말풍선이 달려. 근데 거의 대부분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하니까 5만 개의 말풍선을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머릿속이.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생각 많은 사람이 지옥이에요, 그게. 생각 많은 마음이 지옥이고, 생각이 필요할 때만 있고, 보통 때는 생각이 없는 거, 그게 천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극락이라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거예요, 인생은. 하긴 어렵죠? 이해하기는 쉽죠? 근데 여러분에서 생각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생각에서만 벗어나면, 불행 끝. 계속 꽃길만 있어요. 근데 꽃길 걷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안 된다. 왜냐? 생각의 습관은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의 정의가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이 무엇인가? 번뇌의 끝이라 그랬어요. 번뇌의 종말. 번뇌가 끝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때 번뇌가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워낙 많아서 탄다 이거예요. 머리가. 번뇌. 머리가 탄다 이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번뇌의 것, 고통의 것, 생각의 것, 그게 깨달음이고 그곳이 극락정토다. 근데 보통 사람은 생각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오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점에 착안해서 그러면 내가 생각에서 벗어나서 살아보겠다. 그러면 수행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수행인가? 너무너무 간단하게 현재에서 사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현재에서 깨어있는 거. 이게 여러분 모든 명상과 모든 종교의 끝이에요.
모든 명상과 모든 종교의 끝은 현재에 껴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에 껴있으면 돼요. 근데 해보세요. 이건 수행이에요. 잠시 현재에 껴있다 싶은데 어느새 생각이 밀고 들어와서 생각이 인터셉트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차지해버려요. 그러면 아차 해가 다시 깨어나잖아요. 그럼 또 와요. 그럼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 현재에 깨어있기가 가장 보편적인 수행이에요. 모든 명상과 종교의 핵심은 현재에 깨어있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해는 하는데, 이해하기는 쉬운데 실천은 어렵습니다. 현재에 깨어있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수업 들었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여기 아카데미 실장님이 부지런해가지고 강의가 끝나자마자 또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리대요. 맞아요? 그럼 유튜브 만약에 들어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말 듣고 있죠? 유튜브 들어보시면 많이 놓쳐요. 아, 정말 내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풀로 앉아 있었는데, 아, 저 말 못 들었는데 하는 게 많아요. 많이 나와요. 왜 그래요? 수업 시간에도 깜빡깜빡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이 제 말이 착 지워져 버려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있느냐, 이게 현재에 껴있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들어와서 그때는 제 말이 싹 지워져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시면, 이 말 처음 듣는데 내가 분명히 수업에서 졸지도 않고 딱 있긴 있었는데 근데 이 말 못 들었는데 하는 게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니까 현재에 껴있기가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거. 근데 그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생각이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수업 시간이니까 그나마 여러분이 어텐션해서 제 말 듣고 있는 거지, 이거 끝나고 여러분이 핸드폰 꺼내보세요. 바로 그냥 바로 구름이 확 덮여버려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삼세 제불이 모든 것이 이 가운데서 나오느니라. 마땅히 대지혜 마하반야예요. 대지혜 마하반야를 써서, 우리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가 마하반야, 이 대지혜를 써서 온 번뇌망상을 타파하라. 오는 여러분 가장 간단한 분류 교리인데요. 다섯 가지 오는 다섯 가지 쌓임이에요. 뭉치, 쌓인 더미, 다섯 가지 더미. 다섯 가지 더미가 뭐냐면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더미. 여러분 지금 김아무개, 뭐 박아무개 그러시죠? 김아무개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더미. 첫 번째는 몸. 색이라 그래, 색. 색, 몸. 수는 감각들이에요. 감각은 뭐냐면 뭘, 저기 지금 달 항아리 저쪽에 있잖아요. 달 항아리를 보자마자 여러분한테는 저것이 수, 여러분한테 들어오는데 감각으로, 아, 좋다, 나쁘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감각. 접촉하자마자 들어오는, 내한테 들어와서 도장 찍히거든요, 도장. 저게 보자마자 내한테 들어와서 도장이 탁 찍혀요. 그때 좋다, 나쁘다가 같이 판명이 돼버려요. 내가 그런 내가 습관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색, 수, 감각, 상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생각을 해. 감각, 생각. 그리고 행은 그게 대해서 욕망을 일으켜요. 욕망. 그걸 욕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이라는 것은 인식이 남아요. 정보가 남아요. 정보. 그러면 아, 이거는 옛날에 좋았었어. 아, 이거는 나빴었어. 하는 정보가 쌓여요. 그러니까 색, 수, 상, 행, 식을 모아서 김아무개라 그래요. 그동안에 나의 몸, 몸의 경험들, 감각의 경험들, 생각의 경험들, 욕망의 경험들, 인식의 경험들을 이 다섯 뭉치를 모아가지고 되게 사람들은 자기를 자아를 형성해요. 그래서 그걸 세밀하게 분석하니까 오온이더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자기 몸에 집착을, 일반인들 집착을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러니까 오온에다가 미혹되어서 집착한다. 인간은
오원에 미혹되어서 집착한다. 그게 그래서 번뇌망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오원에 미혹되는 것을 타파하라. 자기의 몸, 자기의 감각,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인식에 자기도 모르게 집착한다. 그래서 자아가 되고 에고가 형성되어서 에고가 이제 굳어진다. 거기서 번뇌망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마땅히 대지혜를 써서 온 번뇌망상을 타파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대지혜로 오온을 보면 오온은 인연 따라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우리는 집착을 해요. 못 보내. 이 순간에도 가잖아요. 이 순간에도 제 소리가 일어났다가 사라지죠. 이것처럼 오온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 집착하고 감정에 집착하고 생각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번뇌망상을 이루어서 그거를 타파하라. 이와 같이 수행하면 결정코 불도를 이루리니 삼독이 변하여 계정에 삼학이 된다. 삼독, 인간에 있는 삼독이 변해서 삼학이 된다. 그러니까 번뇌가 변해서 깨달음이 된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 공부는 육조 스님이 말하는 공부는 없애는 게 아니라 번뇌를 깨달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번뇌적 보리, 보리가 깨달음이니까 번뇌적 보리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마하반야가 결국에는 성품이다. 이게 깨어있어서 불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마하반야를 처음에는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네. 예한 것이 뭐지요?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해한 게 지금 불성이에요. 여러분의 항상 있어요. 항상 있으니까 부르면 즉각 이해해요. 근데 그거를 그게 마하반야예요. 여러분 이해한 것이 텅 비어 있죠. 그리고 그것이 깨어 있죠. 그게 마하반야예요. 근데 그거를 일단 발견한다. 내한테 이것이 있는 줄 모르고 살다가 이런 육주 단계 강의를 듣고 아, 내한테는 텅 비어 있으면서도 깨어 있는 이 정신, 의식, 본심, 불성 이러면 뭐라도 좋아요. 내한테 오온이 아닌 몸, 감정, 생각, 욕망 이런저런 정보가 아닌 항상 깨어 있는 것이 있어요. 항상 텅 빈 채로 깨어 있는 것이 항상 있어, 항상. 그래서 잠잘 때도 숨 쉬고 피 돌리고 다 해요. 얘가. 이게 기본으로 장착된 의식이에요, 인간한테. 그러면 그것을, 이런 말을 듣고 육주단경을 읽으면서 발견한다. 실제로 송광사에 살았던 보조국사가 육주단경을 읽다가, 아, 불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을 그 대목에서 딱 첫 번째 깨달음을 얻어요. 이게 발견한다. 이때, 아, 불성이라는 게 있구나. 불성이라는 걸 처음 발견하는 안목이 생긴다. 해안이라 그래요. 해안. 지혜어 있는. 근데 발견한 다음에는, 발견한 주체는 뭐예요? 기존에 살아왔던 아상, 나라는 것이 불성을 발견한 거야. 그럼 아직도 나의 아이덴티티는 발견은 했지만 여전히 에고지요. 이해되세요? 에고에서 불성으로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거.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그것이 진짜 나구나 하고, 에고 입장에서 살던 사람이, 아,
불성이 나라라고 이제 확고하게 불성으로 바뀌어지는가. 이게 법안이에요. 이거는 불성이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발견하는 거하고, 발견할 때는 아직 둘이죠? 맞습니까? 발견하면 아직 둘이잖아요. 내가 불성을 발견했으니까 둘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가짜니까, 가짜는 내려놓고 진짜인 불성으로 내가 바뀌는 거. 그래서 하나 되는 거. 요게 법안이에요. 공부는 두 단계예요. 해안을 뜨고 법안을 뜨고 발견하고 그것이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책에서 삼독이 변하여 계정이가 된다. 여러분,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본질의 입장이 된다. 이 말 이해되세요? 현상의 입장에서 사는 사람이 본질로 자기 입장이 바뀐다. 그럼 본질은 텅 빈 채로 이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있어서 하나밖에 없어서 천상 천하의 유아 독존이에요. 오직 나만,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 하나만이 존귀해. 천상 천하의 나 하나만이 존귀하다. 천상 천하의 유아 독존이 되어. 본질이 되면. 그러면 본질 입장에서는 바다 입장이 되면 모든 파도가 자기의 분신이죠. 맞아요? 그러면 법안이 되면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본질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나의 분신이라서 번뇌가 본질 입장에 서면 뭘로 바뀌느냐? 의식의 작용으로 묘용으로 바뀌어요. 묘용. 다시 말하면 생명 입장에서는 번뇌는 생명의 증거예요. 제 말 맞아요? 모를 때는 괴로운데 알고 나면 번뇌가 즐거운 묘용으로 바뀌어. 그래서 이거를 보리,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번뇌가 보리로 바뀐다. 그러면 번뇌에 속하는 탐진치가 묘용에 속하는 개, 정, 해. 개는 행동이고, 정은 뭐예요? 조금 전에 마하. 해는 반야. 마하 반야를 실천하는 거, 개. 개정의 삼아. 마하 반야의 실천으로 탐진치가 바뀐다. 치는, 여러분, 치는 뭐냐면, 치는 지금 분별 생각을 치라 그래요. 어리석음. 분별 생각이 어리석음. 무명이라고도 해. 무명. 치. 그러면 내가 어리석다. 분별하면 뭐가 됩니까? 분별하면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그러지요? 분별하면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하니까 좋은 것은 탐욕을 내고 나쁜 것은 치, 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싫어하고, 탐지는 사랑하고 싫어하고. 왜냐? 치, 분별 생각에. 대상을 보자마자 탐진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거는 갈등과 고통이에요. 탐진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분별의 어리석음에 빠져 있으면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해가지고 탐진을 일으킨다. 됐죠? 그런 번뇌가 계정의 삼학이라고 그래요. 삼학. 이건 삼독. 삼독이 삼학으로 바뀐다. 왜냐? 법안을 뜨면 모든 것이 다 긍정되니까. 여러분, 법안 뜨면 좋아요. 모든 게 긍정돼요. 좋은 놈도 본질이 나온 거고, 미운 놈도 본질이 나온 거라서 그 겉모양이 아닌 본질을 깨뜨려 보게 되는 힘이 생긴다. 설명은 이렇게 잘 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실천이 어려워서 여러분 이 지금 강의 듣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해하시죠?
강의는 들으셔야 되죠. 근데 강의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께서 이런 걸 이해하셨으면 실천으로 옮기시라. 그런 권선을 하는 거죠. 권선. 선을. 이게 선이에요. 선. 인간한테 선은, 여러분, 인간한테 최고의 선은 이런 지혜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듣지 마시고 실천으로 옮기시면 정말 좋아요. 권선이에요. 실천으로 옮긴다는 걸 발심이라 그래요. 발심. 마음을 일으킨다. 마음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런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께서 발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건 인연이니까. 여러분께서 듣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듣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상태는 탐진치 상태구나. 지금 상태는 내가 어리석어서 뭐 매사에 분별하고 시비하는구나. 그리고 탐욕 혹은 애정,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내가 일으켜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갈등하며 살고 있구나.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육조 해능 같은 분은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했다. 탐진치 문제를 해결했다. 어떻게 해결했는가? 지금 간단하잖아요. 마하반야를 깨달음으로써. 마하반야는 무엇인가?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예. 아, 그게 마하반야예요. 그러니까 옆분들이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쉽다. 이 공부는. 깨달음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다. 코 만지, 세수하려면 손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가만히 듣고 깨달아버리면 되니까, 이건 손 올릴 필요도 없으니까 얼마나 쉽냐. 알고 보면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쉬운데, 근데 실제로는 하려고 안 한다 이거예요. 하려고 안 한다. 왜 그런가?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습관대로. 여러분 지금 일주일 전에 이 강의 듣고 돌아가셔가지고 집에 가서 복습하신 분. 아, 한 분 계시네. 대단하시네. 한 번 복습했습니까? 매일 복습했습니까? 3일 했는데도 모르고. 3일 했는데. 아유, 대단하십니다. 저 복습을 자꾸 하면 자기 것이 돼요. 그러니까 복습한다는 말은 내가 관심이 있어서 계속 이게 지금 중요하다. 그러니까 탐진치로 고통에서 살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탐진치를 사막으로 바꿀 것인가? 계정에 텅 비어 있으면서 깨어있는 이거를 내가 개, 실행하면서 사는 삶.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 각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지금 마하반야 바라밀의 총괄된 뜻을 하나 이해하는 것이 탐진치 삼독이 지금 계정의 사막으로 바뀌는 거. 이게 인생의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저는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이런 걸 보면 사무쳐요. 1300년 전에 벌써 다 이야기해놨는데 1300년 뒤에 태어난 내가 이미 1300년 전에 다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거 실천한 사람은 지금까지 그렇게 적구나. 그래서 사무쳐요. 이런 대목이 사무친다. 여러분 이번에 저도 개인적으로 벚꽃 필 때 상계사 간 적이 있는데 하동 상계사 아세요? 예. 그 들어가는 길이 벚꽃길이 기가 막히죠? 예. 그거 보러 갔다가 기왕 간 김에 상계사 갔거든요. 그 상계사 가니까 그 이제 대웅전 올라가다가 왼쪽에 보면 육조 정상 탑전이 있어요. 희한하게 탑이 육조 스님의 육조 해능 스님의 머리를 모시고 와가지고 세웠다 하고 기록되어 있는 탑이 있어요. 근데 그 탑이 비바람을 맞고 마당에 있는 게 아니고 워낙 그 탑이 귀하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건물 속에 모셨어요. 거기 가니까 거기 있는 분이 그 탑 뒤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손을 넣으면 넣어봐라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넣고 찌릿하다 그래.
로마에 뭐 있잖아요. 로마의 이슈이 되고, 그 입에 솟는 것처럼, 그 탑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뒤에, 딱 뒤에. 그러니까 거기에 탁 넣으니까 서늘하더라고요. 육조 스님의 머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는가, 여러분. 그 하동에, 상계사에 육조 정상 탑전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탑이 언제 세워졌는가. 육조 스님 돌아가시고 얼마 뒤에 세워진 거예요, 그게. 불과 몇 년 뒤에. 육조 스님이 그리고 예언을 했대요. 신라에서 내 머리를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잘 대비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만큼 지금 육조 해능의 법을, 깨달음을 귀하게 여겼다, 신라가. 신라에서 귀하게 여겨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스님들이 가서 어쨌든 간에 육조 정상은 머리란 뜻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해석이 육조 스님의 초상화를, 머리를 그린 초상화를 잘 모셔와가지고 보관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머리를 모셔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는 뭐, 글자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니까 차치하고, 한국 땅이 육조 해능에 깊은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왜 육조 해능을 존경했는가? 그만큼 존경했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지금 상계사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기회 있으면 거기 희한하게 탑이 건물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탑이 먼저 있었고 건물을 지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육조의 가르침이 소중했는데 핵심이 무엇인가? 마하반야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 기본 의식. 여러분, 의식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 그걸 깨달으면, 그것이 깨어나서, 그것이 나가 되어서, 그 의식이 나가 되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증토로 변한다. 그러면 탐진치, 인간을 괴롭히는 근원인 탐진치 삼독이 변해서 개정해 사막으로 변한다. 지금 그 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이거보다 귀중한 구원의 말씀은 없다 이거예요. 다음에 선지식이요. 나의 이 법문은 한 개의 반야로부터 8만 4천의 지혜를 낸다. 여러분, 한 개 반야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보세요. 강의가 시작하고 지금 45분, 55분이 벌써 흘렀네. 55분이 흘렀는데 강의 시작하고 제 수없이 많은 말이 나오죠. 어디서 나오고 있을까요, 이 말이? 저의 본심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 감정도 포함해서 일체 만물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온다. 한 반야에서 8만 4천의 지혜가 나온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제가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저는 제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는가? 저의 본심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본심 보고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본심 보고 읽고 말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 가만히 있어. 되게 편해요 저는. 그래서 어제 여러분 제가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은 어제 제가 강의를 두 번이나 했거든요. 그 인사동 선빵을 개원했어요. 그래서 개원하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둘로 나누어가지고 개원 법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특강을 했어요. 특강을 했는데 그러니까 두 차례 한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나눠서 했어요. 그러면 문자를 저녁에 받았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렇게 강의를 연속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도 문자 받고 오늘 아침에도 문자 받았거든요. 오늘 아침은 카톡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라 했냐면 제 컨디션은 오늘 날씨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 어때요? 매우 좋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안 하고
저의 본심한테 맡겨서 하면 힘들지가 않다. 이게 동양에서 말하는 도예요. 동양에서 말하는 도, 도통한다 그러잖아요. 동양에서 말하는 도는 무엇인가? 현상인 내가 하지 않고 내사를 본질인 자기의 본성에서 맡겨서 한다. 매사를 기독교에서는 내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게 맡겨서 한다. 동양에서는 내가 하지 않고 나의 본성이 스스로 하게끔 길을 터준다. 나는 무위다. 무위. 나는 무위. 나는 하지 않는다. 근데 본성은 무불위. 안 하는 게 없다. 나는 안 하는데 본성 입장에서는 무위이 무불위. 노자의 말이잖아요. 유명한 말이잖아요. 나는 안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안 할수록 내가 무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본성은 다 한다. 근데 너무 잘한다. 왜냐? 부처니까. 그러니까 중생이 하는 게 잘해요? 부처가 하는 게 잘해요? 부처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 강의하지 말고 부처한테 맡겨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든 거예요. 이걸 무위라 하고 또 다른 말로 무루, 셈이 없다, 센다, 에너지가 세지 않는다. 맡겨서 하면 에너지가 안 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근데 맡겨서 하면 에너지가 세는 법이 없어. 왜냐? 여러분이나 저나 이 모든 것이 이 한 게 부처니까. 부처한테 맡겨서 하면 부처한테는 세는 게 없어요. 에너지 고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에너지가 만땅 상태를 산다. 이게 지금 동양에서 말하는 도예요. 여기에 통달하면 도통이에요. 그러면 하나에 통달하면 나머지도 이 원리대로 한다. 그러면 인생은 쉽고 간단해진다. 이 간 쉽고 간 간단하다. Easy and simple. Simple and easy. 이게 도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이런 공부를 하시면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아 육조 스님의 가르침은 결국에는 우리 모두한테 자성이 있는데 내가 알아채지 못할 뿐 자성이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맡겨보자. 맡겨서 해보자. 그럼 다 맡기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어떤 나를 괴롭히는 번뇌가 떠오르면 이것도 맡아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나를 괴롭히는 이 생각도 당신이 맡아주세요. 하고 보낸대요. 그 보내는 걸 화살 기도라 그러시더라고. 가톨릭 분들은. 무슨 어려움이 생겨도 아 당신이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화살 기도, 화살처럼 빠르게 기도한다.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 도통이 가톨릭에서는 화살 기도라고 하는 거고 원효 스님은 뭐라고 했는가? 우리들의 본성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관세음보살을 하고 항상 관세음보살은 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이 어드바이스 하는 주체는 아미타불이에요. 두 분이 콤비예요. 아미타불하고 관세음보살이. 원효스님은 어려울 우리 할머니들 보세요. 옛날에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할머니들께서 어려울 때 뭐라고 입에 달아라. 원효스님의 가르침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입에 달아라. 그러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 이분들이 다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누구예요? 지금 말하는 저고 듣고 있는 여러분의 본질이거든. 본질한테 맡겨라 이 말이잖아요. 실제로 우리들의 할머니들은 그 어려움을 그 한 단어로 이겨냈어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걸로 그 인생의 질곡을 이겨냈다고요. 화살 기도나 가톨릭에서 화살 기도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나 같은 거예요. 다 이 본성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정수다 이거예요. 이게 도고 여기에 통하면 도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경험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하게 되잖아요. 화살 기도 회음을 보면 계속 하게 되고
나무아미타불의 효험을 보면 계속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럴수록 가벼워진다. 인생이 어렵지 않다. 두려움이 없다. 아니 맡겨버리면 되는데 뭐가 두렵냐 이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에서 왔고 지금 그 속에서 함께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분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이름이 서양에서는 지금 신이라고 하고 동양에서는 아미타불을 할 뿐이지 같은 거다 이거예요. 본질이다 이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원리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한국도 정말 원효를 둬가지고 그 신라시대에 여러분 원효하고 육조현영이 같은 시대예요. 재밌잖아요. 예, 7세기 신라시대 7세기 원효와 의상하고 원효 의상은 아주 친했잖아요. 원효 의상하고 육조현영이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육조현영 같은 사람이 나왔고 우리나라에는 원효 의상이 나와서 우리나라 절 보세요. 전부 원효 의상이 세웠잖아요. 두 사람 중에 하나 그중에 어쩌다가 도성국사 자장율사 정도 끼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원효 의상이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영향력이 컸던 거죠. 그래서 한국이 그 당시에는 한국인들이 이런 마음의 괴로움을 탐진치 삼독을 개정의 사막으로 바꾸는 요 방법이 나무아미타불 만세보살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요 대목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 자, 마지막 요것만 한 문장만 더 읽고 쉬겠습니다. 단락이 지금 이제 여기서 끝나니까. 자, 이 법을 깨달은 자는 자, 그래서 마하반야가 각성이 되면 텅 빈 채로 깨어있다. 마하반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마하반야란 말이 어려운 게 아니다. 지금 우리의 의식이 텅 빈 채로 깨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텅 빈 채로 깨어있는 이 의식을 깨달은 자는 곧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해되나요? 의식이 깨어있으면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집착이 없어서 기억도 사로잡히지 않는다. 소화됩니까? 그리고 집착도 당연히 이 현상에 대한 집착도 없어서 거짓과 망령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이스피싱 안 당한다. 현상에. 현상은 있는다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짓과 망령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진여 성품을 써서 이 스스로 깨어있는 이 본질을 써서 본질이 뭐예요? 지금 제 말 들립니까? 제 말 듣는 그것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써서 지혜로서 일제법을 관조하여 일제법을 관조한다. 관조가 이거예요. 법안. 법안으로 관조하는 거예요. 일제법은 뭐예요? 일체의 이 현상을 법이란 말은 원래 불교에서 법은 현상의 everything의 thing 영어에 thing 그러죠. everything 하잖아요. 제법이라고 하거든. 제법. everything. 그러니까 일제법. everything을 관조하여 지혜의 눈으로 본다. 이 법안으로 본다. 본질의 눈에서 보면 모든 현상은 모든 파도는 다 물이다. 됩니까? 모양은 파도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전체가 다 물이다. 그걸 관조하여 그러니까 파도 하나하나를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이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거예요. 분별은 좋은 것을 좋은 거 나쁜 거를 분별해서 취하고 버리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취하고 버리지 않는다. 왜냐? 다 그놈이 그놈이니까. 내 눈이 평등해지니까. 광주 무등산 있죠? 무등산이란 말이 평등하다는 뜻이거든. 산이 좀 평평한 모양이야. 그죠? 올라가서. 예? 올라가면. 예. 밑에서도 평평하고 위에 올라가도 평평하네. 그러니까 그 무등산. 본질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계가 무등이에요. 등수가 없어. 다 그놈이 그놈이야.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다 평등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 중에 똑똑한 놈이 있고 좀 못난 놈이 있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다 평등하죠. 안 그래요? 그렇다 이거예요. 본질은 부모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현상을 본다 이 말은 법안은 부모가 자식 보는 눈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다 그놈이 그놈이야. 다 내 새끼야. 어떤 놈은 잘나고 어떤 놈은 못났지만 다 내 새끼야. 그런데 형제끼리는 서로 유산 다툼 벌어지면 막 원수 돼버리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다 그놈이 그놈인데 형제끼리는 싸우잖아요. 현상에서는 싸운다 이거예요. 근데 본질에서 보면 모든 것이 내 새끼가 돼가지고 나의 분신이 돼가지고 손오공이 후 불면 손오공이 쫙 생기는 것 같다 이거예요. 손오공도 참 재밌는 거예요. 손오공도 불교를 이야기한 거예요. 오공 뭐예요? 오공. 공을 깨닫는다잖아요. 오공. 손. 오공. 공을 깨닫는다. 근데 생긴 거는 손. 원숭이다. 원숭이 손자거든, 그게. 그리고 저, 팔개. 저는 뭐예요, 저. 돼지잖아요. 돼지는 팔개를 잘 지켜야 돼. 걔는 워낙 막 여자 좋아하고 뭐,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팔개란 이름을 붙여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오정이잖아요. 오정. 정은 깨끗한 거. 깨끗함을 깨닫는 거야. 이름이 다 탐진치 말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탐진치를 여러분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를 탐진치를 상징하는 건데 그놈들이 변해가지고 계정해 오공, 오정, 팔계, 계, 팔계, 계 공, 그리고 지혜로 변한다. 이게 지금 서유기 소설은 탐진치 삼독이 계정의 사막으로 변하는 과정을 서술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알고 보면 재밌다고. 재밌으면서 또 손바닥 아니야. 다 지금 마하반야 바람일다. 바람일다란 실현. 마하반야를 바람일다. 실현하기. 실천하기. 요거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지금 육조선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나니 이것이 곧 견성이고 바로 이것이 견성이고 여러분 견성이 무엇인가 이거라는 거예요. 법안 뜨는 게 견성이에요. 법안을 뜨는 거다. 탐진치를 계정으로 바꾸는 것이 견성이다. 이것이 또 불도를 이룬다. 성불이다 이거예요. 불도를 이룬다. 성불을 하는 것이다. 견성이고 성불이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막연한 지식으로 들릴 거예요, 지금은. 근데 요것이 막연한 지식에서 점점 실감이 느끼는 거. 내한테 실감 나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이 실력이 늘고 성숙해지면 그래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서워요. 소름 끼쳐요. 실감이 나서. 소름 끼쳐요, 진짜. 아니, 그 수많은 수행자들이 목표가 뭐냐? 견성 성불이거든. 이렇게 딱 이야기 해놨잖아요. 마하, 반야, 바라밀이 견성 성불이다. 이렇게 이야기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런 말 보면, 야, 이게 섬뜩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생각 속에 잠기느냐? 생각을 탁 쳐버리고 깨어있느냐? 구름에 막히느냐, 구름 밖으로 내가 벗어나서 내 마음이 확 터였느냐. 이 수행하는 사람은 알아요, 자기 마음이. 다치면 기분이 나빠져. 어두워지니까. 그리고 확 열리면 알아요, 내가. 열려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생각에 잠기느냐, 생각에서 벗어났느냐가 자기한테 감각으로 옵니다, 이게. 자꾸 하면. 이게 수행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생각 속에 있으면 과거 미래를 떠돌고 집 나가서 떠돌고 깨어 있으면 현재에서 살게 돼요. 현재는 아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부족한 거 있나요? 이만만 하고 쉴게요. 여러분 지금 부족한 거 있어요? 추워요? 안 춥지요? 더우면 옷 벗으세요. 저는 뭐 견딜만 하니까 지금 윗돌이 다 입고 있어요. 옷도 다 좋은 옷 입고, 아, 정말 멋지네요. 한 분 한 분이. 옷이 완벽하네. 아유, 이 정도면 참
단군 이래 지금 제일 잘 살고 있네. 안 그래요? 한국인들 옷 얼마나 깨끗하게 잘 입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식, 굶으신 분, 점심. 하다못해 좀 라면이라도 드시죠? 라면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간식으로 먹잖아요. 그것도 골라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밥 굶는 한국인은 거의 없지요. 그리고 그냥 그래도 몸 하나 쉴 수 있는 공간은 있으시죠? 한국인이라면 요즘 같으면 지금 일본 국민 소득을 따라잡았으니까 지금. 그 정도니까 한국이. 의식주에 부족한 거 있어요? 놀랍게 여러분. 현재에 깨어있으면 의식주밖에 없어요. 문제될 게. 현재에 깨어있으면. 다시 말하면 지금 강의 듣잖아요. 여러분이 강의 듣는 입장 여기에는 의식주밖에 필요한 게 없는데 충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족되어 있는데 현재에서는 항상 만족이에요. 인간이. 근데 미래를 생각하고 남은 어떻게 됐는데 나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버리면 비교하면서부터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지옥이에요. 저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사는지 몰랐어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왜냐? 사회가 잘 살수록 비교하니까. 다 못 살 때는 그냥 다 옛날에는 조그만한 방에 이불 딱 펴놓고 전부 다리 다 넣었잖아요. 함께. 어른들은 운목에 저 아랫목에 계시고 우리들은 좀 운목에 있을 뿐이지 한 이불 속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너나 나나 어느 집이나 똑같은 형편이었어.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 생각에 비교를 해서 한 생각에 속으면 그다음부터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저 깜짝 놀랐어요. 굉장한 스트레스 속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요.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살긴 잘 사는데 똑똑하고 기회도 많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아. 그래서 지금 가장 첨예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는 20대 남녀애들이 남자하고 여자의 젠더 성으로 갈라져가지고 걔네들이 투표를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서로 반대로. 지금 막 정당 생길 정도예요. 지금. 그만큼 지금 이 분별이 한 생각이 이 분별 생각이 사로잡아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고 아주 스트레스가 꽉 차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지금 요 법 이 순간 내가 생각 속에 있느냐 생각에서 털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털고 나오는 건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간곡하게 만약에 이런 인연으로 이런 말씀을 들으셨으면 자기를 돌아보시면 보통 사람은 하루 중에 90% 이상이 생각 속에서 살아요. 이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생각을 털고 차렷하면 나오거든 여러분. 옛날 분들은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하면 나왔다고요. 그 말이 스위치였어. 무명을 밝히는 스위치였어요. 그 말이.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저 같으면 자주 속으로 차렷 그래요. 희한하면 차렷 그러면 생각이 싹 사라지고 군에서 해봤잖아요. 군에서 차렷 하잖아요. 앞에서 교관이 쭉 20-30명 세워놓고 차렷하면 차렷하죠. 그때 눈동자 돌아가면 벌써 생각하고 있거든. 걔는 맞아요. 바로 보여요. 차렷했는데 차렷 안 하고 있으면 눈동자가 돌아가기 때문에 바로 보여요. 이해되세요? 예. 자기한테 예를 들어서 틈날 때마다 차렷 하면 생각이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그런 스위치 이게 지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불교에서는 차렷 대신에 이목구예요. 선불교에서는 이거를 지금 마하반야를 이것이라 부르거든. 이목구 이래 가지고 딱 끊어져 버려 그때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수시로 한다. 요게 하나의 요령이다. 이게 수행이다. 수행 딴 거 없다. 생각 속에 들어가느냐 빠져나오느냐. 빠져나오는 스위치 뭐라도 좋아요. 화살기도를 하시든 뭘 하시든
탁, 그 하나 있으면 인생은 선명해져요. 감사합니다.